사드 배치 발표를 앞두고 김천 지역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서도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 운행에서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값이 최저 보장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본의 유명 여배우가 민간 외교관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고요. 남은 한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까지는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본격적인 비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경북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30mm가량으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낮에 30도 가까이 올라 다시 여름이 온 것처럼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안동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며칠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비 소식이 잦겠고요. 내일부터는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북의 한 보훈단체 전 간부가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단체 재정도 열악해져서 직원 월급도 수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의 한 보훈단체 전 간부 A씨와 B씨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재단 꽃장식 이익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업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단체 법인 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개인 계좌로 일부 빼돌린 겁니다. 대외 협력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3천여만 원을 쓴 혐의와 복지회관 적립금을 승인 없이 4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목적 수익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비리들이 만연해 돼 있다 보니까 책임들이 보면은 그래서 당당하나요? 뭐 아무런 뭐 양심의 가식도 느끼다 당연한 듯. 이 보훈단체의 본부는 지난해 6월 특별감사를 벌이기까지 했는데 전 간부 A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횡령이 아니고 전 다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간부 A씨의 임기 동안 이 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월급도 8개월가량 차질을 빚었는데 경찰은 이들의 횡령 사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성과 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에 반대해 어제부터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해당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철도 운행에서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산하 5개 노조 조합은 4천여 명이 어제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 대구 지부와 한국가스공사 지부, 건강보험 지부, 국민연금 지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파업으로 KTX는 대체 인력이 투입돼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아호 등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모를 했는지 뭐 했는지 간에 차가 오고 3시 반에 된 탔거든요. 나는 4시 반 1시간 정도 됐는데. 화물 열차는 기존 예약 물량만을 제외하고 모든 열차 편행 운송이 중단돼 평소의 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은 노조 집행부만 파업에 참가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조합원 6천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노동자 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노정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은 경북대병원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바늘당 내거리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성주골프장의 사드배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천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박보생 김천시장과 베나코 김천시의회 의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가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에 사드를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 시장과 배 의장은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했다며 사드 배치 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성주시시 골프장에는 사드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을 막 국방부에 여러 차례 막 전달하고 했습니다만은 막 그것이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막 결정하는 단계까지 우리 시민의 뜻이 막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단식에 들어갑니다. 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전부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더 강한 투쟁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천 시민들의 사드 배치 반발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3천 명이 참가하는 행복 김천 복지 박람회가 무기 연기되는 등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천 시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난 경주강진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활터전이 흔들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믿고 따라야 할 행정기관의 지진 매뉴얼조차 허점투성이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진앙지인 경주시와 인접한 포항시. 지난 2013년 준공된 평생학습원 대강당 건물 천정에 구멍이 뻥 뚫렸고 빗물바지용 물통에는 빗물이 제법 차 있습니다. 강당 외벽에도 빗물이 새면서 벽면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지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진이 오고 난 후에 이제 비가 오면서 물이 새면서 이제 지붕이 문제가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객석 972석의 포항문예회관 대공연장 천정도 지진으로 석고보드 두 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낙하한 석고보드는 객석 의자 및 쇠판을 뒤틀리게 할 정도로 강력해 자칫 인명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12건의 행사가 취소됐고 복구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계 설치, 비계 반입과 그다음 철거 기간 등을 고려할 때에는 그 10월 말 또는 11월 중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포항시에 접수된 지진 피해는 320여 건, 신고한 작은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지진 매뉴얼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항시가 올 7월 만든 지진 매뉴얼에는 대피 장소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재민 수용 인원도 모두 124곳에 전체 인구의 7.3%에 불과하고 학교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내진에 매우 취약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점검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재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항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매뉴얼에 대한 좀 허술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주민 대피 시설이나 이재민 수용 시설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허술한 재난 관리 비단 포항만이 아닌 안전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값이 최저보장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진폐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도 제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배추나 고추, 마늘, 양파는 일기나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합니다.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농산물 최저 기준 가격을 마련해 이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 가격과의 차액의 최대 9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최저 그 보장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소득 보장에는 굉장히 보탬이 된다. 농산물 수급 조절에도 어느 정도. 대상 농산물은 다섯 개 민간 품목을 중심으로 별도로 정하고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 면적에서 개통 출하하거나 수급 안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한해서입니다. 진폐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경북 진폐 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진폐 근로자의 의료비, 건강검진, 재활치료, 생활안정,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진폐는 폐에 분진이 쌓여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난 상태로 완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단 문제 전자 제품 이런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진폐는 그 100% 치유가 안 되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생활고에 치달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난해 기준 경북에 등록된 진폐 환자는 상주와 문경 등에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밖에 도청 신도시에 국가보훈회관을 설치하는 조례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환경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7건이 의원 발의돼 오는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CT 장비 2천여 대 가운데 43%가 선량 표시를 할 수 없는 기종이고 대구는 전체 126대 가운데 53%인 67대가 방사선 누출량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신 CT 촬영을 받으면 수검자는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연간 인공 방사선 노출량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위한 방사선 노출량만 관리될 뿐 환자의 안전관리는 허술하다면서 환자별로 피폭량을 관리해 중복 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명 여배우가 민간 외교관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방문한 겁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쓴 장기양 선생의 친정 안동 장씨 종갓집. 수십 명이 대청에 둘러앉아 전통 방식대로 손국수를 미는 종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직접 체험도 해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로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종과 음식과 선비 체험 등도 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맛본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드라마의 시대극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실제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즐기는 투어에 참가해서 더 한국어를 좋아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한일 문화 교류에 앞장서온 일본 중견 여배우 구로다 후쿠미 씨가 기획해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국인들에게 1년에 한 곳씩 한국의 숨겨진 관광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꾸밈없는 매력은 지역 곳곳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치나 비빔밥도 좋지만 지방의 매력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수손이나 진수라는 것은 모두 다 지방에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한류 전도사를 자처해 지난 2011년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수교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서로가 조금 그 감정이 어려운 점이 있는 이 해야말로 이 나라에 있는 유교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안동 씨는 일본 현지에 있는 관광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 관광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무산됐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재추진됩니다. 주민들은 이 일대를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부지입니다.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후 17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연이릅 학전리 일대 160만 제곱미터를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후 2019년까지 테크노파크 2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지난 2012년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건설 등 민관 합작 기업이 출자금 300억 원으로 추진했으나 151억 원을 써버린 채 무산된 겁니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를 비롯한 일체의 개발 행위를 제한받는 등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포항시의 사업 재개와 피해 보전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자 결국 직접 조합을 만들어 개발에 나섰습니다. 재산권에 침해된 땅값 저하에 된 그 부분도 주거지를 풀어달라니까 포화 상태 때문에 모아준다. 그러면은 시에서 하는 방법이 그러면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게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는 포스텍, 포항 가속기 연구소 등과 연계 가능한 연구개발 시설과 지역에 있는 각종 정부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매월 매출액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대구에서 천 곳이 됐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대구 동구에 있는 식당 두 곳과 편의점 세 곳이 동시에 착한 가게에 가입해 대구 지역에서도 천 번째 착한 가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착한 가게를 선정했는데 음식점이 510여 곳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비롯해 서울,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착한 가게가 천 곳을 넘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기존 탐구 누리관을 세 단장에서 ICT 융합 스포츠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마그네틱 센서 제어 기술을 활용한 로윙 머신, 또 자이로 센서 제어 기술이 적용된 스키 머신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ICT 융합 스포츠 체험관에서는 관람객의 총 운동량과 장비 사용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개인 누적 운동량의 데이터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25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금상으로 대구은행 제2본점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모두 6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대구은행 제2본점은 접근과 소통을 표현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고 또 공공 분야 금상을 받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관중 친화적인 구장의 면모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일반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 은상과 동상 각각 한 편씩 모두 6편이 뽑힌 가운데 대상 작품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간접 광고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광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상파 텔레비전 6개 예능 프로그램에 간접 광고를 할 중소기업을 선정해 광고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방송된 콘텐츠는 판촉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음 달 4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일요일 영주 지역의 창작오페라 선비가 국내 창작오페라 가운데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 공연됐습니다. 관람객 2천여 명이 찾은 이번 공연에는 유럽에서 활동 중인 바리톤 임성규가 소수서원을 건립하는 주세붕 역할을 맡았고 또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미국 현지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창작오페라 선비는 다음 달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도 두 차례 공연할 계획입니다. 입찰 방식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울릉항 2단계 공사가 입찰 방법을 변경하자 14개 대형 건설 업체가 수주전에 나섰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안입찰 방식으로 공고했던 울릉항 제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가 4차례나 유찰됐지만 최근에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꾸자 국내 14개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울릉항 제2단계 사업 내용은 접안시설 875m, 외곽시설 480m 건설, 배후부지 조성 등이며 오는 11월에 착공해서 3년 후인 2019년 대형 여객선과 경비함, 군함이 모두 정박할 수 있는 전천후 항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경북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에서 30mm가량으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문경의 기온 18도, 구미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4도, 구미 25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비 소식이 작겠고요. 내일부터는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